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천 미팅룸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개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상속세를 많이 부담하는 나라일까요?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이 별세할 당시에 이 회장의 상속 재산은 삼성전자 및 계열사 등 주식만 하더라도 약 18조 원어치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뭐 부동산, 뭐 고가 차량 이런 것들 유형 자산을 모두 포함해서 총 26조 원 정도의 상속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래서 그 납부한 상속세가 얼마였냐면 무려 12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였던 만큼 그 상속세 역시도 천문학적인 규모였죠.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에서도 수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서부 유럽을 비롯한 상당히 많은 국가들 중에서는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꽤 많습니다. 바로 인근의 중국의 경우에도 아예 상속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는 26조 원의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무려 그 거의 반절에 가까운 12조 원을 상속세로 내도록 강제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상속세제는 상속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상속 재산이 30억 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그 적용 구간은 요 표와 같고요.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로 상속세제를 개편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산세가 무엇인지, 유산 취득세가 무엇인지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A씨가 사망을 하면서 그 배우자와 4명의 자녀가 있다고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총 5명이 이제 공동상속인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약 10억 원씩 총 50억 원의 유산을 남겼다. 이렇게 예시를 했을 때 현행세법, 그러니까 유산세 제도에서는 약 15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50억 원의 상속 재산이 있으면 15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50억 원의 상속 재산에서 기본공제 5억 빼고 배우자 공제 5억을 빼면 나머지 40억 원에다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가 딱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인당 부담해야 되는 평균 상속세가 한 3억 원 정도로 나오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법이 개정되려고 하는 게 이제 유산 취득세인데 이 방식으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각 개인이 상속받은 금액이 5명 기준으로 이제 10억 원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서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유산 취득세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산세는 상속 재산에 곧바로 이제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이고 유산 취득세는 이 재산을 상속받아서 취득하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세율을 곱해가지고 각자의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씨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총 12억 원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1인당 부담해야 되는 평균 상속세는 약 2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총 15억 원에서 1인당 3억 원이었다고 한다면 유산 취득세로 개정이 되면 총 12억 원이 되고 1인당 2억 4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상속세가 많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밖에도 정부는 현재 10억 원인 그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또 상속세율 자체를 인하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줄일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과 이것이 결합되면 이제 내년부터 2024년이죠. 이제 상속세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이미 개정된 내용 중에 무엇이 있냐면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서 가업상속공제 혜택 대상을 매출 4천억 원 미만 기업을 이제 기준을 상향해서 5천억 원 미만 기업을 확대를 했고요. 이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도 최대 500억 원이 한도였는데 이제 600억 원으로 상향시켜서 이제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당 5천만 원 주어지는 상속세 인적 공제 대상에 이제 태아가 포함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까지만 그 공제 대상이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상속 개시 시점에 자녀인 태아가 있을 때는 인적 공제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 이처럼 상속세와 관련된 법제가 1950년도에 그 관련법 제정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 가장 큰 변혁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더 구체화될지는 앞으로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창천 미팅룸 김종훈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